다음 세 전투를 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. 시작. 따단 딴딴딴 피피. 타타. 뭔가 저유물 날먹 도박집 박치기 타타 강화 극혐 피는 피 vs 역장 진화 혈류 혈류 피피 하하 어 강해져서 돌아왔구나. 어? 서순 아이스크림 포식 화형 화형 빠따긴 한데 약간 포식 넣고 싶네. 이기려면 화형인데 아우 이걸 다 쳐가네. 오형 잔혹성 잔혹성 피피 이도류 거른다 룬 피피피 룬 피피피 아이스크림 룬피 아이스크림 룬피 너무 좋아. 아 미친 도박집도 있네. 아니 이 도라이들 잠깐만 21드림 못 잡잖아. 나는 간다 안녕. 운발게임이라 뭐야 도둑놈 진화 진화 갖고 와. 진화 진화는 갖고 왔는데 그냥 때려잡았네. 불풍기는 룬피라미드라서 별로 효과 없을 거고 어퍼컷 어퍼컷보다 충격파를 쓰고 싶다.
뭐야 왜 안 때려? 아 폐초가 아깝다. 난관 화염장벽. 진화 지금 좀 놀긴 하겠다. 킹려 보내기 킹슬 간머니. 간머니 사면은 저희 가서 제거 못할 것 같으니까 안 사요. 아이 잠깐만. 딱딜 해봐줘. 에 몸박스액 논다. 캐틀벨 어포 참호. 어포 예, 박스기가 나오네. 흘려보내기 참호. 흘려보내기가 낫겠지. 아니면 참호 집을까. 진짜 병 번개. 에 뭐야 구상어포. 구상어포였으면 아까 난관 아깝네. 그냥 구상 포기하고 저거 기사회생이나 찾아보자. 그리고 앞에 상점만 더 있다. 나갈. 혈안 하나 더. 물거리. 캐틀벨 희귀 유물 처먹고. 아니 이걸 서순하네. 무장 해제.
흡이 졸라 아프네. 어? 캐슬벨님 감사합니다. 역시 선생님은 희귀유물입니다. 지옥불 한 갈기자. 한계 돌파도 괜찮겠다. 코스튬을 많이 나온 건 좋은데, 아, 소주 먹자. 쇠주. 캐틀벨. 불 세 번 봐야 힘 꼴랑 3 오르는 간유물. 정말 좋은 유물입니다. 포저탄 아 현둠이 계시라 진짜. 저는 현둠이가 싫어요. 아 형 무장 해제 플러스. 카드 한 장을 강화합니다. 혈안. 아이스크림 혈안. 깨시네. 흘려보내기. 징크 안 나오나? 강화된 거. 흘려보내기 써야 되나? 흘려보내기는 못 참지. 직화 스파게티. 스파게티 진화 좀 강화해놓자. 으아 가자. 아이 몸박스 집을 쓸라 했는데.
왜 이렇게 잡지? 덱 약하고 아이언클래드 치고 약하다. 양축 감시병 내가 흘레를 강화해서 흘몸 내야 되나? 파워 좀 준 거 좀. 아이 어둠의 보험 같은 거 말고 직감 써야겠는데. 아 근데 직감 있어도 이거 전투 최면 이런 게 나와야지 이거. 아 그래도 직감인가. 유령갑옷 크신다. 제발 제발 슬라임님 아이 전경 미션을 취소했습니다. 아이고 복복성 실패. 카드 보상 꼴랑 한 번 더 보는 유물이 있다. 갓봉기 써야 돼 말아야 돼. 아이고 들고양이니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참을 수 없는 졸음 때문에 그래. 엘릭서 참호. 그래 참호라도 쓰자. 근데 참호 이 코스트인데 다음 막에서 아이 미친 다음 막에서 강화하면 되겠지. 캐틀베리 암살하려고 그러네. 12 흐접이네 흐접. 지옥불 남아있지.
더 때리면 빨리 잡긴 할 텐데 그냥 천천히 잡으면서 아이스크림 쌓는 게 더 이득일 것 같네요. 사보만 강화 들어가면 꽤 쎌 것 같은데. 액트4에서 바로 강타 때릴 수 있겠지. 긴장 갓크림. 집을 바로 쓸까? 헷갈렸다. 대충 상점에서 소멸카드 하나 집어가면 되지 않을까. 아이고 내 편차. 챔호. 아이 주판. 주판 너무 아쉽다. 진끈은 강화도 못하지. 소주라서 포션도 못 사고. 빡세겠는데. 아 인공물도 못 가지 지금. 아, 뭐 인공물도 못 가냐. 아, 제대로 된 게 없어. 아이고, 세상에.
이 몸을 도볼까? 야, 씨, 상당 도라이들. 어, 죽었네? 아유, 이걸 들어오가. 아유, 진짜. 잠깐만. 들어오가, 조져서. 아, 드로우, 나 이거 다 버렸으면은 달라졌을까? 아, 처음에도 다 버렸구나. 그러면은 방법이 없네. 진화 어포 다 쓰고 전압으로 화상 올려서 들어오는 해괴한 짓거리는 되네. 창 누가 키웠냐. 타락. 아이, 타락으로 비빌 수가 없는데. 위압으로 인공물 따야겠다. 아이씨, 한 번에 이렇게 남은 게 어딨어. 공허는 뺐네. 그래도 지옥불로 다 태워야 되는데. 아, 맞다. 인공물 가야 되는데. 그럼 이제 무장해제가 필요가 돌겠네. 집을 남겨놓고 빨리 태우면은 달라질 수도 있고. 이래도 안 되겠네.
아이, 턴 계산 잘 못했네. 아이, 고동 3댐 겁내 아프네. 이번 턴에 200딜 받아도 다음 턴에 못 잡지. 화염 장벽으로도 못 잡나. 118딜 막으려면은 장벽 60대리니까 장벽 더블로 써도 방어도 모자랄 텐데. 딜은 나오는데 방어도가. 죽었네 이거. 아까 코스트 낭비 안 했으면 잡을 수 있었나. 막을 수 있나? 못 막지 이거. 코스트 진짜 조금 차이 나는데. 아까 실수한 거 있었어. 그래서 아까 너무 급하게 다 태웠다. 반반에다가 걸 수도 있겠네요. 전투 최면 요런 거 있었으면은. 확실히 살았을 텐데.
저럴 때 장벽을 쳐요. 아 근데 이번 트라이는 잡을 것 같긴 한데. 아유 신나게. 이제 132딜 넣으면 끝나지. 아까 아무튼 흘려보내기가 사기인걸로. 무장해제 심장 때문에 넣어왔는데 막상 저거 인공물 깔 수 있는 거를 같이 안 들고 와가지고, 인공물 까는 거 들고 왔으면은 무장해제로 막으면서 잡았을 텐데. 심장 허접색. 냉정함이랑 흘려보내기가 비슷한 라인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구만.